여러분들 지수는요, 자 2400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자, 제 말이 맞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 만나면 나중에 체크를 해요. 저는요 코스피요 이거 뚫읍니다. 이 2607 있죠, 이 자리 요번에 뚫니다. 아, 지금 자리에서 올려서 저 자리를 뚫고 그 다음에 무너진다. 모르겠어요. 2700까지 갈지 2650까지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에 2600 이 자리 전부 다 2400을 조심하라 그래요. 그죠? 2400? 그죠? 대부분이 저는 이 자리 뚫을 거라고 봐요.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00%는 아니에요. 가능성이 굉장히 난 높게 본다. 자, 여기서 한번 살짝 쉬었다 갈 수는 있어도 2400에서 쉬었다 갈지 몰라도 꼭대기는 2600을 뚫고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수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요. 자, 끝은 2600을 뚫고 끝낼 가능성이 높다. 아, 미리 알고 있어요. 이거 뚫으면은 인버스 손대야 돼. 인버스. 이제 또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 그거 골라내는 방법을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종목이 올라가는 거 찾아내는 것도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가르쳐준다. 나중에 다 가르쳐줄게. 안 믿겨지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능한 거는 나중에 보여줄게. 이때는 다 벌어. 다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때는 다 벌고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봤듯이 6월 11일 날 방송했어. 6월 11일이면 여기요. 그죠? 2200이요. 그죠? 고가가 2268이고 시가가 2187이야. 그죠? 여기서 내가 몇 프로 뺐어? 나 여기서 95% 뺐어. 이 횡보 박스권에서 95% 수익 냈다고. 이건 개나 소나 다 따. 여기서 따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보세요. 여기서는 편해. 이런 데서 제대로 수익을 낼 줄 아는 사람이 고수다 안 고수다? 아, 진짜 보세요. 여러분들 진짠가 가짠가 하락장에서도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진짠가 가짠가 나중에 봐요. 응? 나중에 가르쳐줄게. 나도 요번에 찾았어. 요번에 이 하락장에서 올라가는 애들을 습성을 작년에 알았어요. 작년에 찾아냈어. 나도 10년만을 알아낸 거야. 눈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보여줄게. 나도 왜 찾았겠어. 나도 이 구간에서 이렇기 때문에 찾았어. 찾아낸 거야. 뚜껑 열려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세상에 그런 게 있다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아, 지수가 하락장에 올라가는 것만 딱딱 골라낼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 이런 구간에서는 무시하겠다. 나는 뭐 이 구간 뭐 그냥 날로하겠다. 근데 이 구간에서는 정말 힘들어. 여기서 내가 갖고 놀아 이런 장은. 응? 나도 여기서 고생했었어. 근데 여기서 찾아냈다고 내가 10년 만에. 한 2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가 올라가거든? 약 5%에서 10% 정도밖에 없어. 근데 그걸 찾아낼 수 있어. 나중에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가르쳐줄게.